이번에는 오딘의 일일 컨텐츠 관련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바쁘고 컨트롤하기 귀찮으시니까 자동사냥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 거의 그대로 해서 자동사냥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과금 분들도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과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니까 요거 내용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한번 돌려주시면 꾸준한 소득을 계속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맨 처음에 게임에 로그인 하시면 자동사냥을 돌려놓은 요 사냥터에서 로그인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맨 처음에 이제 가방을 열어서 뭐가 들어왔나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던전으로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던전에서는 뭐 파티 던전, 정예 던전 있는데요. 정예 던전 중에 공허의 유적이나 난쟁이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시면 1시간 동안 자동사냥을 바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동사냥을 돌려놓으시고요. 여기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셔도 들어가서 플레이한 시간만큼만 깎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냥 들어가서 돌려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은 일단 캐시샵으로 들어가서 골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강화 쪽으로 들어가시면 무기 강화석을 매일 5개씩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방어도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료가 아니라 그냥 이런 골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과금 분들도 똑같이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강화석이 좀 부족하다 그럼 옆에 것까지 구매해서 하셔도 이게 그 금액상으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환 쪽으로 가시면 똑같이 또 골드를 가지고 소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바타도 하나 구매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주 운이 좋다면 좋은 걸 얻으실 수 있겠지만 좋은 건 안 나올 겁니다. 자, 탈 것도 하나 구매해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좋은 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쪽에 보유 효과를 계속 쌓아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 나오더라도 이런 컬렉션들을 다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과금을 좀 한다 그러면 이쪽에 소모품 쪽에 여러가지 또 필요하신 것들 구매하실 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은 던전에서 이렇게 내가 사냥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캐시샵 들어가서 나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밤새 들어왔던 물품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템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벨트도 두 개가 들어와져 있네요. 그리고 소모품 쪽으로 가면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신다면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현재 시장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장비들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10 다이아밖에 안 된다면 판매하지 않고 이렇게 눌렀을 때 내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이템 수집 효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템 수집 효과는 꾸준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집 효과가 있죠. 요건 7강이어서 지금 할 수는 없겠고 요런 것도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한 15카 정도 15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쓸 게 아니라면 그냥 15카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최저가 20카네요 20카에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요런 것들이 꾸준히 쌓여야 이런 수입들이 짜잘짜잘하게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수입들이 들어오면 내가 과금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몇백 이 다이아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잘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돌리셨다면 여기 하셨던 던전들이 다 돌아갔다면 이제 요 두 개 다 던전이 돌아갔다면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은 거는 요쪽 마을 의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 마을 의뢰는 다른 게임의 일일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7개까지 의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의뢰마다 이렇게 보상이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상 중에 돈이 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그드람 요거는 굉장히 운이 좋게 잘 걸렸네요. 요 위그드람 요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수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요것도 보면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해주시고 보시면 요것도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나머지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요걸 새로 고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런 새로 고침해서 다른 요거 보상 괜찮네요. 요런 것들도 받아주실 수 있고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받아주시고 요거 나쁘고요.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요것도 받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다 받아주시면 이렇게 밑에 쭉 쌓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밑에 쌓여져 있는 7개의 요 여러 가지 의뢰들을 순서대로 알아서 오토 사냥이 자동 사냥이 돌아갑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약을 충분하게 잘 해주시고 요 스킬 세팅만 잘 해주시면 요 여러 가지 이 퀘스트들을 내가 전혀 손대지 않고도 알아서 다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잡아야 되는 몹들이 나보다 너무 셀 경우에는 죽을 수는 있습니다. 자동 사냥이다 보니까.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이렇게 자동 사냥을 돌려놓고 다른 볼일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 마을 의뢰들을 쭉 진행을 해주셔야 요 마을 의뢰에서 오는 보상들도 생각보다 쏠쏠하고 요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업적이라든지 기타 얻어갈 수 있는 소득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을에 쭉 돌려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시간이 이 1시, 6시, 9시가 된다면 요 바랄라 대전에 들어가시는 것도 잠깐 들어가서 요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 5분? 만약에 1시, 6시, 9시쯤에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잠깐 들어가서 5분 동안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보상은 내가 그 대전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운이 좋다면 좋은 거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템은 안 나왔지만 요 보시면 요런 식으로 등록할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요걸 안 했다면 요런데 내가 등록을 해서 아이템 수집 효과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면 요것도 채우는 효과는 있네요. 근데 요 6강이라서 지금 제가 쓸 수는 없고요. 자, 요런 식으로 바랄라 대전까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퀘스트나 그런 걸 한 이후에 방치 모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방치 모드가 하루에 6시간이 기본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방치 모드를 어디서 할 건지만 잘 골라서 돌려 놓으시면 저 6시간을 돌린 이후에 다시 들어와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몇백 다이아 정도는 들어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방치로 돌릴 건지만 잘 결정해 놓고 돌려 놓으셔도 이 자동 사냥을 돌려 놓는 것만으로도 쏠쏠하게 캐릭이 성장하고 또 수익도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 사냥터를 확인하시는 거는 단축키 M을 눌러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 보시고 요 거래소를 찍어 보시면 요 물품의 가격이 나오고요. 요 물품의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 지역에 가서 자동 사냥을 돌려 놓으시고 방치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 한번 가격을 보시고 요 가격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요로 가시면 됩니다. 현재 사실상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은 여기입니다. 동부 황무지에 요쪽에 가시면 요 마력기 뜬 정수 자체가 요쪽에서 쏠쏠하게 나오고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렸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몹을 잡을 기회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 자리에 가시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 정수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요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거를 얻어서 내가 뭐 판매하는 거는 사실상 돈이 안 될 겁니다. 요거를 분해하시면 요 분해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많이 사용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지역도 좀 가는 편이고 제가 아까 가고 있었던 요런 지역도 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시세는 다 계속 바뀌니까 요런 아이템들을 찍어봐서 괜찮은 가격대 아이템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냥을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역이고요. 여기서 자동사냥을 G를 눌러놓고 그냥 요 방치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서버마다 아니면 뭐 시간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각자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가장 먼저 던전을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캐시샵에서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꼭 구매를 해서 누적시켜 놓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내가 나중에 한 번에 6강을 들어가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다량이 쌓여 있어야 한 번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구매해 놓자 라는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마을 의뢰 요것도 굉장히 보상이 쏠쏠하기 때문에 좋은 보상을 골라서 요걸 해놓자 라는 부분 하나랑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맞았다면 바랄라 대전도 빠뜨리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방치 모드를 적당한 지역을 잘 골라서 6시간 동안 돌려놓자. 요 부분만 자동사냥으로 해서 돌려놓으시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일 컨텐츠 돌리는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